보니까 그냥 받아 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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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I hit you up? Ring ring 내 머릿결 손톱까지 왜 이러지? 판토가 몰라? 판토가? 가늘어지고 힘없는 머릿결 또 자꾸 갈라지는 손톱엔 독일 멀츠사의 먹는 약 판토가라고 탈모 갈라진 손톱에는 역시 판토가야 판토가 당신의 모발에 새로운 생명을 판토가 오늘부터 장보기는 마니커 마니커 닭고기 살 생생하는 마니커 마니커 간편하게 톡톡 스마트폰 톡톡 장보기가 짱 떠내요 마니커 멀 Light Oak Valley 어서와 헤어룸 기프트 처음이지? 그래 헤어룸 기프트 없는 게 없더라 요즘 대세거든 와 가격도 착하고 내가 원하는 판촉물은 여기 다 있네 내가 헤어룸 기프트에서 찾으라고 했잖아 정말 다양한 판촉물을 만나볼 수 있거든 오케이 헤어룸 기프트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헤어룸 기프트 자 소개합니다 신동엽의 울트라 신 잠깐만요 오늘도 또 술 약속 있으시죠? 그럴 땐 저 신동엽의 울트라 신을 꼭 챙겨주세요 여명이 뜰 때까지 컨디션이 좋으려면 울트라 신 빨리빨리 GS25로 오세요 울트라 신 공인중개사 합격은 프로에게 합격하자 랜드프로 부동산 투자 성공도 프로에게 배워보자 랜드프로 랜드프로 오! 부동산 교육 1위 프로에게 배워라 랜드프로 BLS 클리닉 흐트러진 피부 다시 되돌릴 순 없을까? 내 피부에 꼭 맞는 맞춤 솔루션 어디 없을까? 시간을 되돌리는 마법의 리프팅 변화의 시작은 BLS 클리닉으로부터 리프팅의 명가 BLS 클리닉 비밀인데요 저 박소연은 외출할 때 난닝구만 입어요 설마 라디오 DJ 할 때도 난닝구만 입는걸요? 진짜? 못 믿으시겠다면 지금 당장 난닝구.com에 들어가 보세요 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오늘은 그냥 2월 14일 목요일 오늘이 무슨 날이었나요? I'm so sick of lying 안녕하세요. 2019년 2월 14일 목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에이핑크의 일도 없어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냥 2월 14일이라는 헤드라인을 드렸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채팅창에 초콜릿 일도 없어. 배성재는 턱선 일도 없어. 라고 하신 분 있고. 저는 좀 전에 그 안젤리나 다닐로바 안다니 씨가 생록방을 하고 갔는데 네 이런 또 하트 모양의 초콜릿을 채팅창에 청심환 세트냐고 물어보시는 데 아니고요 네 자 서구 하차 일도 없어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초콜릿 먹으면 살찌고 있었고 네 안 받는 게 더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배성재 10 페이즈 2 개편 첫 주입니다. 이 코너 역시 작은 개편을 하게 됐습니다. 금요일을 맡고 있던 베스트 10 목요일로 이사를 와서 오늘 이서구 에디터와 함께 베스트 10 코너를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생각만 해도 꿀꿀한 방송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자 개편에 서구가 살 줄은 몰랐다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발렌타인데이에 왜 왁서구를 봐야 되냐라고 하신 분 있는데 생록방을 그러니까 꼬박꼬박 들어오시란 말이죠. 아까 안다니 씨가 와가지고 아주 발렌타인데이다운 시간을 보냈었는데 자 본 코너 들어가기 전에 저와 간단한 얘기 나누는 코너 프리선언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들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라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주시면 공짜입니다. 배성재 10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TV로 보실 수 있습니다. 채팅 참여 가능하니까 얼른 들어오세요.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배성재의 텐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자,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반올림 피자샵, 명륜 진사갈비, 기초영어 해커스톡, 60개 치킨, 지프코리아,
난닝구닷컴, 노랑통닭, 호식이 스위츠 갈릭치킨, 현대자동차, 파리바게뜨, 2588 대리운전, 국민인쇄 성원 에드피아와 함께합니다. 반올림 피자샵 모델 박나래입니다. 나래가 반한 피자 반올림 피자샵. 쑥쑥히 커요 작은 키 반올림. 성적 올라올라 자신감 반올림. 우리 가족 행복 반올림. 가격 반내림 맛은 반올림. 나래는 반올림 피자샵. 안녕하세요, 베르그 조현입니다. 숯불돼지 갈비는 명륜진사 갈비. 무한으로 즐겨요 명륜진사 갈비. 아빠 엄마 아이도 명륜진사 갈비. 우리 가족 외식은 명륜진사 갈비.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왕초보 와요 해커스톡. 왕초보 영어 해커스톡. 왕초보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어머, 왜 이렇게 맛있어? 맛있는 60개 치킨. 와, 세상에 너무 맛있다. 맛있는 60개 치킨. 송 팀장님, 한 마리 더. 매일 새기름 60마리만. 맛있는 60개 치킨. 60. 어머, 누가 다 먹었지? 나지. 프리미엄 SUV의 모든 기준. 집 그랜드 체로키. 오프로드의 강남과 온로드의 유연함에 최저 5,330만원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경험하라. 오직 2월 한 달간 지읍 그랜드 체로키. 지금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비밀인데요, 저 박소연은 외출할 때 난닝구만 입어요. 설마 라디오 DJ 할 때도 난닝구만 입는걸요? 진짜? 못 믿으시겠다면 지금 당장 난닝구.com에 들어가 보세요. 대한민국 넘버원 패셔니스타라면 난닝구.com. 어머, 너도 난닝구 입었구나? 배채수씨, 트럭 20년 만에 이거다 하는 차를 만났습니다. 새벽에 바쁘게 일 나가는데 원격으로 시동도 걸어놓고 앞차 급정거에 아찔했는데 충돌 방지 장치로 사고도 면했다니까요. 아, 요즘 액시던트 프로 칭찬을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프로에겐 프로를 액시던트 프로. 노랑통닭 치킨 맛있습니다. 왜요? 가마솥에 튀겨서 바삭합니다. 우와! 불만제로 착한 치킨 나왔습니다. 대박! 염질을 하지 않아 건강합니다. 가마솥에 튀긴 노랑통닭. 노랑통닭. 아들, 딸, 뭐 먹어? 호식이 두 마리 치킨. 간장? 양념? 아니, 마늘 치킨. 이름이 뭔데? 새로 나온 스위츠. 호식이 스위츠 갈릭 치킨. 달콤한 특제 소스에 눈꽃 마늘이 사르르. 무슨 치킨이라고? 호식이 스위츠 갈릭 치킨. 와, 대박 맛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익명으로 보내신 분, 밸런타인데이의 생일이라 우울한 밸런타인 못난입니다. 지인이 생일 선물로 비타민 보내준다는 거 사정사정해서 초콜릿으로 바꿔받았는데요. 이럴 땐 초콜릿 0.5개 받은 걸로 인정되나요? 라고 했습니다. 익명님 추해요. 네. 받은 건 받은 거죠, 뭐. 네. 인정은 해드립니다만 추하게 받았다. 네, 초콜릿. 1952님, 매년 생각하지만 이맘때 편의점에서 1+1, 2+1 행사를 많이 해서 핵이득이네요. 아, 오늘 또 청취자분이 초콜릿을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아, 네, 박스 안에 1+1 초콜릿도 큰 봉지, 벌크로 보내주셔서 기분이 더 좋았습니다. 8191님, 누가 제 차에 타면 무조건 배텐 다시 듣기. 그래서 이번 주 내내 회사 동료들이 서로를 못난이라 부르며 행복해했어요. 아, 못난이 유니버스로 또 펼쳐지네요. 예. 차에서 그 배텐 다시 듣기 하시는 분들이 요즘 엄청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7552님, 예전에 임용 준비한다고 연결이 한번 됐었는데요. 합격해서 지금 연수원에서 배텐 들어요. 앞으로도 잘 들을게요. 배알단 만세! 아, 축하드립니다. 임용 준비하시는 분 전화 연결이 됐었군요. 목요일이었겠죠, 당연히? 아니면 월요일이거나. 네. 아, 정말 제일 기분 좋은 연초를 보내고 계시겠네요.
3276님. 오늘 소혜씨 땡스타 라이브 방송하던데 오늘 팽디가 급 보고 싶은 날이네요. 보고 싶네요. 네. 또 드라마를 또 찍고 있을 텐데 가끔 그래도 SNS로 이렇게 만날 수 있으니까 참 반가울 것 같고 아직 베텐에도 상품 소개하는 목소리는 그녀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채팅창에 팽디가 누구죠?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왜 그러세요? 2936님 내일 연차인데 할 게 없어요. 평일에 혼자 하면 좋은 거 추천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산책밖에 더 있겠습니까? 등산 그리고 동물원 가기 요 정도 날씨면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영화 같은 거 VOD로 한 세 편 보기 최고 아닙니까? 나무꾼 삼사님 두 사람 상갓집 다녀왔나요? 라고 하신 분인데 저랑 왁서호 기자랑 다 검정색 옷을 입고 있네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오직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베스트 10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베텐의 베텐 베스트 10. 제주도 감귤 초콜릿 같은 남자 이석우 에디터 밸런타인데이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디터 이석우입니다. 네. 밸런타인데이에 이렇게 남자들끼리 상가 패션으로 시꺼먼 옷을 입고 마주 앉아 있는데. 그렇죠. 이게 뭡니까? 초콜릿 뭐 많이 받으셨어요? 네. 이게 뭐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챙겨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양보다 질이죠. 어떻게 다닐로바 네. 씨에게. 왁서구 에디터가 이 또 맥심 유니버스와 베텐 유니버스를 연결해주는 매개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다닐로바 씨에게 이렇게 딱 받아가지고 채팅창에 공진단이냐고 물어보신 분 자꾸 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초콜릿입니다. 자, 부럽다 배 성재라고 하신 분 있고 돈 내고 방송해라. 성재형 아직도 돈 안 내? 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돈 내고 살아라 라는 말까지 요즘 듣고 있어요. 네, 방송이 문제 아니라 돈 내고 살라고 돈 내고 숨쉬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스스로도 공감이 됩니다. 어떻게 왁서그 에디터는 받았습니까? 아니요. 전 한 개도 못 받았습니다. 어? 오늘 저녁이 되어서야 발렌타인데이인 것도 알았어요. 왜 이렇게 사람이 칙칙해요?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이 분명히 안 그랬는데 이게 순식간에 칙칙해지네요. 삶이.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작가들이 네. 왁서우 에디터에게 초콜릿 나눔을 했잖아요. 네. 그 이미 한 개 빼드신 거. 작가들이 챙겨준 건 아니고 네. 본인들이 받은 것을 나눔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군이다 왁하금지라고 하신 분 있고 오늘은 살려주겠다고 하신 분도 있고 왁서우 힘들면 좀 쉬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아, 지치지 않죠. 자, 왁의 리즈 시절은 역시 맥심 시절이다. 인정합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지금입니까? 지금입니다. 베텐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죠. 게롤 트리비아님, 다닐로바 다음이 왁서구라니 이게 베텐의 갭 매력인가? 그렇죠. 이게 목욕탕에도 냉온탕 다 가보셔야죠. 네. 네. 자, 초콜릿 하나 못 받은 청취자분들이 수두룩할 텐데 그분들에게 위로의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뭐 하나도 못 받는 건 사실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 주면 되거든요. 사서. 저도 이제 누가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아, 저 오늘 딱 발렌타인데이인 거 알고 편의점에서 초코바를 사서 먹으면서 왔어요. 아, 그 삐빅 찍으시는 분이 어떤 표정을 지으시던가요? 모르겠어요. 그건 비웃음이었을까?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아, 초코바도 하나의 꿀팁이네요. 그죠? 그렇죠. 그냥 뭐, 이, 금박으로 쌓이는 초콜릿이나, 네. 뭐 아니면 진짜 그 연인들이 주고받는 전형적인 초콜릿을 사면 없어 보일 수 있는데 밸런타인 전용 코너에 있는 걸 빼가면 네. 너무 슬프고. 그렇죠. 이제 초코바는. 초코바는 네. 이제 진짜 살기 위해서 먹는다. 네. 이런 네. 느낌. 괜찮네요. 채팅창에 추함의 결정체라고 하신 분 있고요. 뭐가 추해요? 아, 신세훈님. 너, 나, 그리고 우리. 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 그런 건 편의점 직원에게 받는 건가요? 라고 그런 식으로 카운트하려는 분이 있는데 뭔 소리죠?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예. 편의점 직원에게 받는다. 네. 아, 여자 편의점 알바생이 있는 곳에 가서 사자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 최악의 꿀팁이네요. 자, 이런 문자가 왔는데 이영성님 재밌는데 재미없는 왁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주도 집 공개를 하셨던데 차례상에 정원에 엄청 화려하더라고요. 귤수저 부럽다. 아. 아, 이게 근데 보니까 차례상도 진짜 전통 방식으로 챙기는 게 더 비싸잖아요. 아, 그런가요? 예. 네. 진짜 전통의 차례상. 병풍도 있고, 검정색 두루마기도 있고. 평균 조회수 500에
예. 아주 진짜 화제의 유튜브입니다. 그 정도면 감지덕지죠. 네. 예. 정원이 있는데 정원에 부의 상징인 연못이 있었어요. 야. 그런가요? 어머님이 관리하시나요? 네, 어머니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러닝머신이 있던데 러닝머신 위에 식물 화분이 잔뜩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가 러닝머신을 운동하려고 샀는데 운동을 싫어하셔서 화단이 됐군요. 화단이 됐어요. 그렇군요. 연못에 잉어 있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요. 잉어를 넣었던 이것저것 넣어봤어요. 미꾸라지도 넣어보고 잉어도 넣어봤는데 네.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미꾸라지요? 네. 미꾸라지는 그 진흙탕에다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이것저것 많이 넣으셨는데 네. 아 근데 정말로 하늘에서 새가 날아와서 다 잡아먹었어요. 핫 같은 큰 새가.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로. 아 외가리 같은 게 와서 네. 거기가 이제 사냥터. 네, 정말 제주시 한가운데거든요. 네. 근데 정말 저 거대한 새가 활강화가서 예. 내려온 다음에 다 잡아먹었어요. 도시어부. 예. 예. 여기 추어탕이 있네. 이런 느낌. 양식장을 덮쳤군요. 네. 그렇군요. 아무튼, 귤수저 부럽다고 하신 분들 있고, 그런 것들이야말로 왁튜브에 올려달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자연이 살아있는 곳이군요. 네. 자. 이서구 에디터와 함께하는 베스트 10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남자들이 궁금해하는 순위 베스트 10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밸런타인데이에 어울리는 문자 주제를 받아서 소개할 건데요. 재밌는 문자, 공감 문자에 게르마늄 팔찌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자 주제 알려주시죠. 주제는 바로 발렌타인데이 스페셜 커플 공개 처형입니다. 네. 제대로 열등감 폭발해보자고 준비한 주제인데요. 주변에 있는 커플들 솔직히 얼마나 가겠습니까? 보기 눈꼴 시리고 손발이 오그라들게 만드는 그들. 그 커플들이 왜 짜증났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보내는 악담을 적어서 커플의 이름, 본명을 함께 보내주세요. 이름을 꼭 외치면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철수야, 너 여친 선물 골라달라고 할 때 내가 일부러 이상한 거 골라준 거 알지? 그러니까 여친하고 헤어져라. 은영아, 네 남친 영수 발냄새 나는 거 알고 있어? 너 걔 자취방 가면 정 떨어질걸? 이런 식으로 커플 뒷담화, 폭로, 저주 등등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샵 1077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오늘은 밸런타인데이 특집으로 월드컵을 한 주 쉬고 가는 거니까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고 아놀드 호웅이님, 윤인규 헤어져라! 벌써 왔네요. 벌써. 베텐러들은 꼭 수요일이 아니더라도 네. 이런 것들은 매일 준비가 돼 있으세요. 예, 자 비천 마이너 버전, 비언의 유로파리그라고 하신 분들 있고요. 성재야 초콜릿 받고 웃더라. 저한테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인권 스브스랑 헤어져라. 자, 빨리빨리 보내주고 계신데요. 산소흡기님, 주변에 커플이 있어? 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왁서구 베텐과 헤어져? 라고 하신 분 있는데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런 건 차단 같은 거 해주셔야죠. 차단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잇지의 달라달라 듣는 동안 보내주세요. 달라달라 잇지의 노래였습니다. 채팅창에 김두한 헌정송인가요? 4달러가 생각난다고 하신 분 있고. 자, 밸런타인데이를 맞아서 베스트 10 밸런타인데이 스페셜 커플 공개 처형 열폭 코너를 할 텐데요. 여러분이 주변 커플의 이름과 함께 뒷담화나 단점이나 비밀 폭로나 저주 등등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소개해볼까요? 7125님. 서구야, 네 여친 아 헤어졌지? 아니다, 됐다. 네. 앞으로 또 박박 긁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요즘 좀 많이 힘들다고 들었는데. 네. 외롭다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다음은요? 장클로드 반반님. 박일용, 신랑 입장하다 넘어져서 방구 껴라. 네. 이건 이걸 쳐야 되나? 신랑 입장하다가 넘어져서 방구까지 끼는 경우는 벼락 맞을 확률급 아닙니까? 이건 뭐 명분도 없고 그냥 순결한 저주 그 자체네요. 그냥 싫은 거네요. 네. 그렇죠? 네. 다음요. 7784님. 김현수 망해. 네. 이거는 그냥 굉장히 싫어하는 분이에요. 이건 커플인지 뭔지도 알지 모르겠고 그야말로 부두의 저주를 내리는 것 같은 느낌. 다음요. 7258님. 이승현 평생 연애 못해라. 네. 이게 밸런타인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이거는 그 나랑 똑같이 연애를 못하고 있는 누군가를 계속 나랑 같이 못하자라고 하는 그런 베텐러들과 굉장히 흡사한 네.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짜증나는 맥락도 안 적혀 있어요. 그냥 네. 이제 싫다. 오늘 야구선수 특집인가요? 정확히 들으면은 그 야구선수 이름과는 다릅니다. 네, 다음은요? 최동선님. 강신영
박창수 손에 땀띠 나겠다. 그냥 그만 좀 잡고 다녀. 나는 건조해서 각질 생긴다. 그렇죠. 메마른 분이에요. 네. 7784님. 저요. 제 절친과 그 녀석의 여친과 도서관에 갔는데 서로 먹여주더라고요. 이준원, 송슬기, 망해! 그쵸. 이게 먹여주는 짓까지 하는 커플들이 있죠. 네. 네. 그 도서관이나 우유. 이런 데 같이 네. 가고 그러지 마세요. 그렇죠. 종이 우유 막 까주고. 네. 다음은요. 베디 기화 추진단장님. 베디 살이랑 꼭 붙어라. 절대 헤어지지 마라. 왜 저한테 그래요? 네. 열폭하는 날인데 저한테 하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커플 공개 처형입니다. 2493님. 박문성. 별풍선이랑 헤어져라. 네. 지금 막 연애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분이 헤어질 일은 절대 없을 것 같고 지금 뭐 풍선을 위해서 하늘에 별도 따다줄 그런 느낌이에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를 추진 중이더라고요. 다음은요. 1803님. 이호중, 박해나, 니들 데이트할 때 나 자꾸 부르지 마라. 그리고 서로 볼 만져주는데 호중이가 발무 좀 긁은 손일걸?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자, 로꼬 화사의 주지마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아, 일락의 노래 들을게요. 어차피 너네 오래 못 가 듣겠습니다. 경리본, 경리본, 경리회계 시작은 경리본. 창업 사장님도 경리 직원들도 경리본. 뻔뻔뻔뻔뻔뻔. 잠도 끝한 경리본. 인공지능 회계 유통 제조 건설 관리 얼마에요도 있습니다. 북토리? 빠르다 쉽다 편하다 북토리? 원하는 인쇄를 한 방에 북토리? 인쇄는 당연히 북토리. 수량에 상관없이 쇼핑하듯 쉽게 클릭. 인쇄 원하는 대로 당신을 위한 맞춤 인쇄 북토리. 한 번 더. 인쇄는 당연히 북토리. 인쇄하면 북토리. 암 걱정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유방암, 전립선암, 자궁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걱정되는 폐암, 간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검색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암보험이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또 제주도와 경남 해안에는 아침부터 낮 사이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 영하 3도, 부산이 영상 5도로 오늘보다 높게 출발하겠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서울 2도, 대전 5도에 머물러 평년보다 낮기 때문에 따뜻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고객 마음 내 맘 같이 언제나 맑음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FM 배성재의 텐 중에서 배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할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누나도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텐. 배성재 10, 밸런타인데이에도 성실하게 출석한 이서구 에디터와 남자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사적인 순위, 베스트 10 코너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떤 순위를 정하는 날은 아니고요. 문자 주제를 소개해드립니다. 밸런타인데이 스페셜로 커플 공개 채용 날인데 하다 보니까 자괴감이 빠지고 네. 굉장히 우울해지네요. 재미가 없고 일단 그 이게 막 해서 통쾌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저주만 이렇게 하고 나니까 공허하고 슬프고 자괴감이 밀려옵니다. 저 네. 저주가 타격감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채팅창에 재미없다고 인정하라고 하신 분 있고 예, 그 커플들에게 어떤 타격도 주지 않는 조금도 우리끼리의 없죠. 공허한 그룹 테라피가 되고 있어요. 네. 그룹 테라피. 갈수록 더 슬퍼진다고. 자 가볼까요? 네. 초스피드로 가겠습니다. 코빨간 배춘기님. 결혼한 박경수 지난 설에 기프티콘 잘못 보냈더라. 잘 먹을게. 이제 총각들이랑 헤어지자. 다음요. 별도르르님. 박성현 오늘 자다가 악몽 꿔라.
저희가 해드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악몽 꾸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요. 9909님, 최규도, 오늘 네가 여친에게 받은 그 초콜릿, 그거 여친이 준 이별 선물일걸? 그럴 리가요. 말이 됩니까? 네. 네. 얼마나 지금 좋은 시간 보내고 있겠어요? 그리고요. 7694, 한민수, 여친이랑 키스하다 엄마 마주쳐라.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네. 어우, 우리 아들 여자친구 사귀네 하면서. 그렇죠. 아, 점점 그 커플 편을 들게 되는 이상한 코너가 되네요. 아군요. 4272님. 김진경, 김창희 연애하다 성적 떨어져서 5등급 맞아라. 오를 수도 있어요. 5등급이면 어느 정도인가요? 5등급 그래도 네. 9등급도 아니고 5등급? 네. 오늘 커플들한테 진 거라고 하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있고. 진경이와 창희는 공부를 네. 좀 잘하는 타입이에요. 5등급이 떨어진 거면 급식이냐고 하신 분 있고 네. 서구야 그냥 코너 살리기 위해서 노래하자라고 하신 다음은요. 테르미니님, 김정현, 이하영 서로 밥 먹여줄 때 상대 얼굴에 재채기 해라. 닦아주겠죠. 닦아주고 뭐야 하면서 커플들에게 괜찮은 추억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귈 때는 뭐든지 즐겁잖아요. 네. 다음은요. 3205님, 야 유영우 하얏을 너네 데이트할 때 개똥 밟아라. 이거 언제적 그 저주가요? 밟았다고 사이가 망가질까요? 자 다음은요. 팅커벨, 회사 내 비밀 사내 연애하는 띠동갑 커플 둘 다 승진 누락더라. 어우. 이거는 근데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 그래도 이거를 알고 계신 분이면은 좋은 카드를 하나 쥐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자, 배성재 생활 정보 누나 좀 불러라고 하신 분이 있고 채팅창에 다음 주에 살려보자. 아 이번 주는 틀렸대요. 나 처음으로 진짜 나갈까 고민해 본다라고 하신 분 있고 다음은요. 아이고 선생님님. 유시가 너 얼른 변비 탈출하고 여친이랑 또 헤어져라. 네. 격려와 저주를 동시에 했네요. 그래요. 네. 목요일은 우리 거다라고 하신 분 있고 이건 살릴 수가 없다. 아 왁서고 삐치지 마. 다음은 4208님. 백준식 당장 이 코너랑 헤어져라. 자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주제는 살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커플 공개 처형 문자들을 소개해봤는데 공허하고 슬프고 저희가 잘못 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 주제를 이어서 드립니다. 뭘까요? 네. 다음 문자 주제는 바로 후여친과 발렌타인데이에 하고 싶은 일입니다. 이 앞에서는 커플들의 이름을 외치면서 저주와 열등감을 폭발했으니까 희망찬 미래를 꿈꿔보기 위해 준비한 코너예요. 뭐예요? 예를 들면 이제 혼자 가던 동물원 여자친구 손잡고 걷고 싶다. 친구들에게 초콜릿 먹여주면서 앞에서 닭살 떨고 싶다. 등등등. 아무리 사소한 내용이라도 또는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큰 내용이라도 뭐든 좋습니다. 문자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네, 후여친과 밸런타인데이에 하고 싶은 일. 아, 참 슬픈데요. 더 슬퍼질 수도 있어요. 더 슬퍼질 것 같고. 네. 아, 채팅창에 두 사람 상가가는 복장이었던 게 그 상가가 베텐인가요? 하신 분 있고. 유사 비참할 거냐고 하신 분 있고. 이거는 왁서구 죽이기 코너라고. 더 노제말을 추구하면서 왁서구 죽이기 하는 코너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자, 노래를 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형돈이와 대준이 꺼져. 아, 그래요? 노래가 또 바뀌었군요. 안 좋을 때 들으면 더 안 좋은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아 채팅창에 오빠 이제 또 행시 열심히 할게요 라고 하신 분 있고 김버들님 노래 리스트가 제일 재밌네요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아 오늘 노래 제목을 두 번이나 잘못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후여친과 밸런타인데이 하고 싶은 일 소개해볼까요? 네 안녕 베텐베텐 안녕님 후여친에게 말 너무 많이 하다가 뽀뽀당하고 싶다. 아, 네. 좋죠. 달콤하죠, 이런 상황. 네. 뭐가 달콤해요? 좋죠, 이런 네. 거. 말 너무 많이 하다 뽀뽀당하고 싶다. 이거는 좀 전에 안다니 씨가 네. 했던 얘기입니다. 안물안궁 이거를 본인은 이런 방식으로 해결한다라고 해서 충격과 공포를 안겨줬었거든요. 좋죠. 네, 다음은요. 6884님. 후여친 짐이나 너랑 PC방에서 밤새 레이드 돌고 싶다. 레이드 돈다는 게 뭐예요? 뭔가 이제 그 게임 내에서 네. 어떤 퀘스트나 이벤트 같은 거를 수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합동으로 해야 하는 협력적인 퀘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친과 PC방에서
지민 씨와. 근데 이름은 왜 정해놓으신 거죠? 그 이제 이게 고백이겠죠. 지민이라는 사람에게. 지민이라 이런 거 사귀고 싶다. 네. 다음은요. 굿바이님. 후여친한테 양다리 연애한 것 걸리고 싶다. 행여나 네. 네, 이럴 일은 없긴 하겠지만 나중이라도 이런 일이 생기면 저희 베텐이 또 연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선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하나사팔님. 다음 밸런타인데이 때 서로 밥 먹여줘 다 재채기하고 싶다. 이건 아까 나왔던 거랑 비슷한 건데 네. 그거를 그새 해보고 싶은 리스트로 버킷리스트 후여친과의 버킷리스트로 만든 거네요. 그렇죠. 다음요. 6년근 홍상님. 후여친 예완아 내가 그만 보라고 했잖아. 빠져들 것 같다고. 그렇군요. 네. 흔한 이름인가요 이게? 자 다음은요. 혼자가 좋은 곰순이. 후 애인이랑 경양식 집에 가서 모듬 돈가스 먹고 싶네요. 혼자가 좋은 곰순이라면서요. 그래요. 다음은요. 5297님. 헌혈에서 받은 영화 관람권 여친이랑 쓰고 싶다. 같이 갈 사람 없어서 부모님 드렸어요. 진짜. 요새도 영화 관람권 피까지 뽑아가지고 영화 관람권을 구해놨는데 네. 부모님을 드렸군요. 네. 네. 채팅창에 참담하다고 하신 분 있고 아 오늘 그냥 천도제 해달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이건 장준혁도 못 살린다. 아 이게 굉장히 공허해지고 슬퍼지는 주제가 돼버렸어요. 밸런타인데이에 후련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쌓이고 있습니다. 아 네. 다음은요. 4683님.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몰래 손잡고 있고 싶다. 아 이건 이제 본 거죠. 강의실에서 이게 혹은 교실에서 커플 네. 친구들이 몰래 손잡고 있는 걸 뒤에서 본 거예요. 아 뭐 비밀 CC라든가 아니면 그냥 CC라도 수업 시간에 옆에 앉아서 그쵸. 손잡고 수업 듣는 거. 그쵸. 해본 적 있습니까? 네. 그래요? 네. 더 공허해지네요. 자세한 얘기 안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5434님. 풀빌라 빌려서 풀장에 초콜릿 녹인 물을 채워놓고 헤엄치고 싶다. 이건 후여친이 생기면 이 모든 게 다 가능한 게 아니에요. 풀빌라에 풀장에 초콜릿을 채워놓고. 네. 자,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러니까요. 풀빌라에 그 청소 어떻게 해요? 그 연애가 그런 게 아니에요. 5434님. 네. 개미랑 벌 꼬인다고 하신 분들 있고 네가 위대한 개치비냐라고 하신 분 있고 다음은요. 0963님. 여자친구랑 배 끊기는 섬 가고 싶다. 정말 동화 같은 상상을 하신 분들이 아직도 많네요. 그러니까요. 찰리의 초콜릿 공장 얘기하신 분 있고요. 다음은요. 동인천 아재님. 후여친이랑 한강 둔치에서 소맥에 라면 먹고 싶다. 아 이건 소박한 건데 네. 이거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제일 어려운 거죠. 그렇죠. 다음은요. 아, 없군요. 네. 자, 오늘 그 채팅창에 망했다고 이렇게 된 거 다음 주제로 또 빨리 넘어가자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볼까요? 주제를 이걸로 가겠습니다. 2월 생일인 분들 이름을 불러드릴 테니까 축하 신청을 해주세요. 여러분이 청하신 대로 진짜 천도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수지의 겨울아입니다. 자, 추워잉님, 10분 넘게 남았다, 이 인간들아라고 하신 분 있는데, 오늘 그 방송이 망했다는 것을 제작진이 디폴트 선언을 해버렸어요. 밸런타인데이를 어떻게든, 커플이 아닌 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뭔가 머리를 짜냈는데, 의미를 부여해 보는 거죠. 네. 오늘은 밸런타인데이가 아닌 거예요. 네, 오늘은 여러분의 생일입니다. 채팅창에 왁서구야 너는 죄가 없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아요. 서구야 미안해. 이서구는 잘했다라고 하면서 아주 예전에 베텐 초창기에 네. 권혁수 씨와 하면서 살려야 한다 코너가 생각이 나네요. 의리로 듣는 방송이 됐다고 하신 분 있고 왁서구 노래를 시키지 그랬냐라고 하신 분까지 있습니다. 퍼펙트림님 배성재의 음악캠프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신 분 있고 결국 천도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이 밸런타인데이가 아니라 생일이거나 근처에 생일이 있는 분들 축하해드리는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고 이래놓고 동시간대 1위 실화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자, 소개해 주세요. 네, 이오프님, 우리 엄마 생일이에요. 네, 축하드립니다. 정말이죠? 오프 어머니. 정말이죠? 네. 네. 이런 걸로 설마 드립으로 하시는 분 없겠죠? 다음은요? 3503님, 저요. 92021호 내일 생일이에요. 아 축하드립니다. 아, 네. 한 시간 뒤에. 손흥민과 같은 해에 태어나셨네요. 네. 1992년생 내일이군요. 그렇죠. 축하드리고요.
장클로드 반반님, 후여 친생일이 2월. 아, 오늘 억장 무너짐. 네, 다음요. 8902님, 황혜영, 2월 2일, 우후, 13년 만에 한국에서 맞는 생일이에요. 체익 오빠가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정말 그 정상적인 라디오에 올 만한 문자가 네. 오랜만에 약간 왔습니다. 그 흘려 듣다가 문자 오는 상황이다. 약간 네. 정말 오랜만에 뵙더니 오랜만이 아니라 거의 처음으로 일반 라디오 같은 느낌이 났습니다. 네. 다음은요. 0907님, 2월 14일 오늘 우리 딸 다성이 생일이에요. 축하해 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다성아. 채팅창에 어처구니가 들어가신 분이 있고 되게 원래 이런 게 일반적인 건데 예. 뽑힌 사람도 놀랐을 듯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예. 와 라디오 같다. 와 오늘 입만 같지 않다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다음은요. 원라이프님, 네이마르 호날두 2월 생입니다. 아, 네이마르와 호날두. 네. 저희, 그거는 그 나라에서 챙겨드릴 거고요. 그러니까요. 다음은요. 3487님. 90년 2월 14일 생일입니다. 생일날은 베텐과 아니다, 됐다. 서른 네. 살이 되셨군요. 2월 14일 생 축하드리고요. 지상파 라디오였군요. 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다음은요. 양은영님. 저 오늘 생일입니다. 이름 불러주세요. 양은영입니다. 양은영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은영씨. 그리고요. 0092님, 2월 19일 이강인 선수 생일. 베리가 중계할 수도 있을 구강컵에서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아, 축하드립니다. 예. 이강인 선수가 2월생이었군요. 며칠 안 남았네요. 자, 구강컵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리그컵 결승전, 잉글랜드 리그컵 결승전은 중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3440님, 어제 제 생일이었어요. 혼자 보냈거든요. 베디가 축하해줘요. 아, 축하드립니다. 아, 저희 라디오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보통 라디오는 언제든지 뭐 생일이나 뭐 이런 사연들을 보내면 소개가 많이 되는데 저희 라디오는 이런 사연들에 신경을 많이 안 쓰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몰아서 축하드릴 수 있어서 참 다행이네요. 네. 5434님, 2월 17일 송지혜 생일 축하한다. 행복해라. 축하드리고요. 자, 송지혜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요. 박혜진님, 저 6일에 생일이었어요. 축하해주세요. 6일이면은 8일 정도. 좀 됐는데. 네. 예, 박혜진님 축하드리고요. 4512님, 난 아메리카노 2월 1일이 생일입니다. 생방이 천도제라니. 분식 PD, 서우가 그렇게 미웠나요? 아, 그래도 오늘 천도제가 제일 재밌다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지금까지 들었던 것 중에 천도제가 제일 재밌고, 아, 청취율 1위 논란 베텐이라고, 이 코너는 디벨롭해도 되겠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처음부터 천도제 하지 그랬냐라고 하신 분이 다들 있고, 다들 날짜는 못 맞추더라도 월이라도 맞춰서 막 예. 보내주고 계세요. 네. 아, 오늘 생일 축하할 게 아니라 라디오 사망의 날 애도해야 될 것 같다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다음요. 고척동 화사장님, 2월 14일 출생자 이윤석, 엄지인 아나운서, 다비치 이혜리, 에린손 카바니, 라붐 유정. 이게 다 이 그러니까 근처에 유명인의 생일을 그렇군요. 알려주셨네요. 네, 2월 14일에 태어난 분들 검색해서 한꺼번에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채팅창에 붐씨가 부금 틀 때냐라고 하신 분 있고요. 다음은요. 김도훈 버티기님, 아이즈원 김민주 생일 축하해.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요? 지금이 생일인가요? 그런가요?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근처에 생일이신 것 같고 언제 베텐에 꼭 한번 오셨으면 좋겠네요. 8588님, 2월 29일 생일인데 올해는 없지만 축하해 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함솔희님, 친구 이윤재 2월 25일 생일입니다. 생일 많아서 헤어져라. 한꺼번에 다 보내셨네요. 그러니까요. 이번 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축하드리고요. 네. 김혜진, 2월 6일 제 이름 좀 불러주세요. 전 목요일 코너가 제일로 재밌나요? 네.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네. 입맛을 마실지 모르겠네. 네. 황당해서 웃기다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처음으로 문화 충격을 받았다고 하신 분 있고, 와, 베텐이 라디오였다니 충격을 받았다고 하신 분 있어요. 다음은요. 이유님, 베텐 친구한테 추천했는데 이런 방송을 왜 추천하냐고. 생일도 아닌데 보내는 거예요, 유님. 예, 그리고요. 564 하나님, 저 8일에 생일이었어요. 라섹해서 아무것도 못 보고 베텐 만드는 중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영진입니다. 네. 자, 문자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네. 제가 좀 빨리빨리 소개해 드릴게요. 5641님, 저 8일에 생일이었어요.
영진입니다. 축하드리고 박영호님 2월 28일에 생신이시래요. 그리고 강화정님 오늘 생일입니다. 강파 생파 축하. 네. 김현도님 결혼 6년차 사랑하는 혜윤씨 생일 축하해. 명절날 생일이어서 못 챙겨서 미안해. 축하해주세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요 강화정님 오늘 생일입니다. 이름 강파 생활 축하. 네. 자 8205님 저는 오늘이 생일인 남자입니다. 밸런타인데이에 당당히 생일 축하받고 싶어요 라고 보내셨고요. 청포도젤리님 누가 배텐 2시간으로 늘려달라고 했냐라고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미래에는 기술은 더 따뜻해지기를 사람은 더 편안해지기를 현대자동차 그룹이 향하는 기술의 목적지는 언제나 사람입니다. 미래엔 기술만 발전해선 안 되기에 기술의 무브를 넘어 당신의 러브로 현대자동차 그룹. 봐봐 파바통신 딸기 페어 소식. 지금 파리바게뜨는 제철 딸기로 달콤함 가득. 딸기에 물든 치즈달, 딸기와 만난 생크림 식빵, 딸기에 물든 크라상까지. 이런 딸기는 오직 파리바게뜨에서만. 딸기 페어도 파리바게뜨. 배칠수 씨, 트럭 20년 만에 이거다 하는 차를 만났습니다. 새벽에 바쁘게 일 나가는데 원격으로 시동도 걸어놓고 앞차 급정거에 아찔했는데 충돌 방지 장치로 사고도 면했다니까요. 아 요즘 액시전트 프로 칭찬을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프로에겐 프로를 액시전트 프로. 어젠 2588 대리운전 앱으로 편하게 집에 왔어요. 앱에서 전화했는데 상담원이 내 위치를 알고 있다면서 도착지만 알려달래요. 대박. 카드 결제, 현금 영수증, 마일리지 기능까지 2588 앱 설치. 괜찮은데요?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자, 2019년 2월 14일 목요일 배성재 텐. 죄송합니다. 네, 밸런타인데이에 어떻게든 커플 여러분이 아닌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코너를 준비했는데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소개 텐 다음 주에는 월드컵으로 돌아오니까 또 생방송에 아주 치열한 대결 한번 펼쳐보죠. 네. 네. 자, 오늘 선물 받을 분은 소개해 주세요. 커플 공개 처형 문자 보내주신 1804님, 2호중 발무좀, 네, 저주를 내리셨죠. 그리고 7784님, 테르미니님, 3205님, 선물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후여친 밸런타인데이는, 네, 풀빌라에 초콜릿 녹인물을 채워놓고 헤엄치고 싶으신 5434님, 그리고 여자친구랑 배 끊기는 섬 가고 싶은 0963님, 그리고 솜에게 라면을 한강둥채에서 먹고 싶은 동인천 아재님, 네, 세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굿바이님이 2월 14일 배텐 목요일 새 코너 생일이자 기일이네요 라고 보내셨고. 아이 불길하게. 클레어드루님, 주말 유나이티 때부터 들었지만 이런 방송 처음이야, 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석 에디터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일은 안젤리나 다닐로바 씨와 힙코리아 첫 방송을 앞두고 있고요. 또 토요일은 정용국 씨와 막나가는 용안상담소 역시 첫 방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홍진호 씨와 또 진달래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콩까지 마피아까지 풀코스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개편 첫 주 한번 즐겨주시고 개편을 할 때는 저희가 또 이렇게 약간 텐션이 그렇죠. 익숙치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네. 자, 오늘 끝곡은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요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